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에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전문가들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업종이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인사이트 좀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겠지만은 네. 오늘 유독 강한 섹터가 바로 그 자율주행 섹터이고요. 자율주행 섹터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은 요즘 이슈가 오늘 특히 LG 이노텍 그 테슬라 쪽 그 납품 1조 규모의 납품 이슈 나오면서 LG 이노텍 해가지고 거의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 상당히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정부에서 그 차량 산업, 그 자동차 산업 디지털 가속화 관련 그 정책을 내놨거든요. 2027년까지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하겠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왔었고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자율 관련 종목,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은 좀 불필요했는데 어제 이제 정부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거를 좀 보면은 서비스 쪽에서 그 청소라든가 순찰이라든가 뭐 디지털 기반의 어떤 차량 인포테인먼트 그 기술을 개발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그 부품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나타내는데 또 관련돼서 그 모트렉스라는 기업 한번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모트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IVI라고 해서 인베스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차량 안에 들어가는 그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동사같이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장 용품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차량의 IDS 그 뒷좌석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인포테인먼트 제품들을 만드는데 동사가 이제 3분기 때 실적까지 보니까. 굉장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모트렉스를 소개를 할 때는 동사가 이제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의 그 커넥티비티 기술 공식 인증을 받았다. 요것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구분을 해서 약간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그 추천을 방송에서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동사가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연구 개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V2X라고 해서 그 사물과 그 차량 간의 통신 기술이라든가 AR, VR 기반의 자율주행 관련 콘텐츠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V2X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그 V2X 그 화물차 군집주행 이 연구기관에 그 선정이 돼서 실제로 최근에 그 CS202에 또 그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었고요. 또 AR, VR 기반의 그 과장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이제 그 이제 차량 자율주행 차량 안에 그 투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간 교육 게임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이제 그 통화 코피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 차 안에 주행 정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친 그런 그 통합 플랫폼을 좀 개발했고 이것도 최근에 좀 선보였고요. 또 판교의 자율주행 제도 셔틀에 그 승객들을 안내하는 그 AI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발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 택시를 외부에서도 볼 그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익스터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것도 다양한 제품들을 동사가 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자율주행 시대가 좀 펼쳐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특수 목적 그 모빌리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PBV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성장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 다품량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사가 걸맞는 그 양산 기술 개발과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모트렉스 한번 주목해 보려 했고요. 올해 실적도 대략 제가 예상하기에 영업이 한 39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현재 시가총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적정 시가총액을 대략 3,900억에서 4,000억 정도 본다고 하면은 한 9,5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000원 이하권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최근에 동사의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급등락이 나타났고 급등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하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눈치를 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7,000원 이하 매수,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모트렉스 자율주행 쪽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모트렉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